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자, 김수환 편집장님. 네. 2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조금 전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아, 제가 제 거 준비하느라고 좀 자세히 못 들었는데요. 이게 뭐 잘 모르겠어요. 그 뭐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는 뭐 이제 환영한다라고 예. 보도 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예. 조금 뭐 걸쩍지근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유니슨이나 MBK는 뭐 강성부 펀드가 그렇게 크게 눈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예. 그 약간 그 미묘한 그 갈등 관계 예. 조금 벌써부터 이제 그런 게 조금은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아, MBK와 강성부 펀드 사이에? 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업계 라이벌이라고 보고? 에, 업계 라이벌은 아닌데, 예. 라이벌은 아니지만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떤 행동주의적인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상태에서 예. 그렇지. 몰랐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전격적으로 그렇지. 유니슨하고 그렇지. MBK가 치고 들어온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인수 구조도 좀 이렇게 일반적이진 않고 뭐 공개 매수를 하겠다 뭐 그다음에 공식적으로 상장 페이지를 언급을 하고 하니까 예. 강성부 펀드 입장에서는 아, 얘들 뭐지? 얘들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는 건지 그다음에 그 최교 계정하고 거래 자체가 지분을 일부를 뭐 매각을 하고 뭐 CB 그 옵션을 넘기고 나중에 조금 말미에 제가 오스템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오스템 임플란트 지분뿐만 아니라 그 종속회사 오스템 임플란트의 종속회사가 있거든요. 예. 해외 법인도 있고 예. 뭐 그 해외 법인이 아니고 또 별도로 예를 들면 뭐 오스템 파마라든지 이런 회사 지분을 최규 회장이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어요. 그 지분들을 이 사모펀드 연합에서 이렇게 그것까지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아 이번에. 예. 네. 그러니까 최규 회장 지분 일부를 인수하는데 2,700억.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오스템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종속회사, 자회사. 그 종속회사 자회사들은 오스템 임플란트 자체가 뭐 한 50몇 퍼센트씩 가지고 있겠죠. 예, 예, 예. 그 나머지 지분 중에 일부를 최교 회장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네. 그 지분을 MBK하고 그 유니슨이 그걸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산 거냐, 사준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그 부분이 조금 그 미묘한 부분이 있어요. 예.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샀느냐 사준 거냐. 뭐 예컨대 어떤 법인의 지분을 샀느냐 하는 예. 것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예. 뭐 거기 뭐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하진 않은데 네. 뭐 미국 법인 지분도 있다 그러고 오스템 예. 임플란트에 미국 법인 지분도 있다 그러고 예. 또 그 어떤 그 해외 법인이 아니고 뭐 오스템 파마 같은 뭐 그런 회사에 뭐 지분도 있다고 하는데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냥 오스템 임플란트만 지배를 하면 종속회사들은 당연히 그렇죠. 지배력을 가지는 건데 이게 뭐 이 MBK나 유니슨 입장에서 이 지분도 최규 회장 거를 우리가 사야 되겠는데? 라고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사준 거라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사준 거다. 예를 들면 뭐 서로 딜을 하면서 최규 회장 입장에서는 아이고 뭐 나 이거 우리 오스템 종속회사 뭐 지분들 이런 거 좀 있는데 그거 좀 가져가라. 아 이거 뭐 이거 좀 평가해서 갖고 가시오. 제값 좀 쳐주시오. 어차피 뭐 그 지분 자체가 많이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많은 건 아닐 거니까. 오스템 임플란트가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어차피 뭐 본체를 넘기는 김에 이것도 좀 쳐주시오. 해서 뭐 사모펀드 연합에서 아이고 뭐 그러시지 한 건지 아니면
사모펀드 쪽에서 뭐 판단해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제 산 거냐 사준 거냐에 따라서 조금 이 거래에서 조금 달리 볼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그거를 뭐 제가 좀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예. 말씀해 주세요. 저도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알아보고 있는 중이어서 그걸 뭐 이렇게. 근데 사줬느냐 예. 사준 거냐에 따라서 최규혁 회장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느냐. 예를 들어서 뭐 별 이제 별로 크게 그렇게 뭐 미래 성장성이나 이런 게 지금 크게 없는 건데 예. 그걸 뭐 일정하게 뭐 미래 성장성 같은 걸 평가해서 밸류에이션을 매겨가지고 사줬다. 사줬다면 뭐 최규혁 회장한테 그냥 돈을 준 거예요. 그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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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받으면서. MPK가 돈 준 거죠, 그냥. 그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가치 있는 지분이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아, 이 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어떤 이유에서 그 이유는 밝히지는 않고 있어요. 예. 종속회사 지분을 샀다는 거는 공시에 나와 있어요. 공개 매수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거의 한 천억 가까이 돼요. 근데 이제 왜 그 지분을 샀는지는 뭐 공개 매수 설명서에 그런 걸 넣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유니슨이나 MBK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지를 않으니까. 저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해외 법인의 지분 예. 아니면 어떤 종속회사의 지분을 샀는지 제가 명확하게 그쪽에서 안 밝히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상장사의 지배회사, 계열회사인데 상장회사 대주주가 개인적으로 그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거는 그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 공정 거래상으로 문제가 예. 되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당연히 제대로 지배 구조를 잘 가듬으려면 그 지분을 사서 100% 자회사 같은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런 이유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뭐 미국 법인 지분을 샀다 그러면 미국 법인 자체가 옛날에 이제 뭐 일종의 공정거래법 상으로 예. 그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지분이고 하니까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참에 그냥 우리가 사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 이거 뭐냐? 보기 안 좋다.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최규 회장 쪽에서 아 이거 좀 뭐 아유 그동안에 뭐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운데 좀 사주셔. 예, 좀 후하게 좀 쳐주셔. 예. 뭐 이래가지고 그랬을 수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다만 최 회장의 협조가 없으면 이 딜은, 이 딜은 성공할 수 없는 거로 구조라서 기본적으로는 최 회장이 약간 위쪽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러니까 그런 입장인데 왜 이런 딜을 서둘렀을까 하는 생각 정도만 궁금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큰 도움은 안 주셨는데 계시니까 또 이제 스토리가 그러니까요. 상상의 나래를 막 피니까 김찬 실장님이 뭐 특별하게 설명해 준 건 없거든요 지금. 근데 김상훈 기자가 워낙 잘 설명을 힌트 살짝 주셨는데 도움이 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포인트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뭐 아까지 뭐였죠? 오늘 갖고 오신 주제는 포인트. 보고 플레이. 보고 플레이라고. 예, 보고 플레이. 우리 그저 머지 포인트 사건이 뭐 벌써 한 1년 넘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뭐 중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 지금 뭐 또 제2의 뭐 머지 포인트 사건이 아니냐 예. 이런 말들이 좀 그 돌더라고요. 그 보고 플레이 지금 사건인데 이 보고 플레이라는 회사가 라이브 커머스 그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그 사내 벤처로 출발을 해가지고 예. 거기서 스핀오프해서 2019년에 삼성전자에서 스핀오프 독립한 그런 회사죠. 예. 근데 라이브 커머스라는 게 뭐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쉽게 말하면 1인 홈쇼핑이죠. 예, 그냥 1인 홈쇼핑이라 예. 그래서 혼자 나와서 뭐 이제 물건 파는 거죠. 예. 그걸 라이브로 하는 건데 라방이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 쇼 호스트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광고들을 많이 하죠. 그러면 뭐 보고 플레이에서 그런 라방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이 이제 보고 플레이의 플랫폼에 내가 입점을 해가지고
라이브 방송으로 내 물건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시간을 예. 할당을 받아서. 그래서 물건이 팔리면 그 보고 플레이에 일정한 이제 수수료를 주면 되는데, 네. 여기가 작년 말 기준으로 뭐 회원수가, 누적 회원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그 MAU, 이제 Monthly Active User가 한 200만 정도 되니까 예. 짧은 기간에 이제 잘 성장을 해왔다고 그렇게 보이죠. 누적 거래액도 한 2,300억 정도 되고 예.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5월 달에 또 외부 투자도 받았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그 외부 투자를 언급할 때 보통 시리즈 A, 시리즈 B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시리즈 A로 뭐 한 1,100억 정도 투자를 받았는데 IBK 기업은행도 들어오고 뭐 포스코 기술 투자, SK증권, 또 일본에 있는 뭐 벤처 캐피탈, 우리나라 국내 또 VC도 들어오고 해서 나름 굉장히 그 유망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은 회사인데 인터넷 홈쇼핑. 예. 네, 스토리가 그렇죠. 좋네요. 저는 동영상 쿠팡이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 회사가 거의 지금 부도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예. 예. 그래서 지금 사실상의 뭐 부도이고 저도 뭐 감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재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여기 이제 그림을 간단하게 네. 하나를 그죠? 이렇게 예. 보시면 예.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그 회사 앱에 들어가 보면 벌써 이제 보고 플레이 대표 사과문이 이렇게 올라와 있고 지금 서비스가 중단됐어요. 이렇게 예. 중단되고 AS 센터에서도 일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 보면 뭐 이제 패션 잡화 카테고리에 상품이 딱 하나 올라와 있어요. 네. 그 밑에 보시면 뭐 생필품 카테고리에도 이렇게 상품이 하나 있고 이게 뭐냐면 입점업 주체들이 다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제 뭐 다른 카테고리 뭐 반려동물 카테고리에 가면 제법 조금 있기는 있는데 네. 많이 쑥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고 라이브 방송 자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조금 요게 이제 파란 게 1월 12일이잖아요. 예. 요 1월 12일까지는 라이브 방송이 있었는데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요런 라이브 방송이 있었는데 1월 13일부터는 라이브 방송이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예정된 라이브 방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상 회사가 지금 스톱됐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작년 12월 말에 이미 그 보고 플레이에 입점해 있는 그 입점 회사가 회사가 지금 그 물품 대금을 정산을 안 해준다고 우리 그 직장인 그 익명 앱 있잖아요. 예. 블라인드 앱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이게 쭉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쿠팡처럼 물건 팔고 고객으로부터 돈은 보고플레이가 받고 한두 달 후에 업체한테 주는 방식인데 그렇죠. 60일. 아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끊기면 붕 뜨는 거군요. 그렇죠. 그 돈이. 예. 60일. 그래서 야 그럼 그 돈을 다 썼다는 거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죠. 예. 예. 여기 뭐 보시면. 이 회사의 이제 캐시플로우가 여기 이제 12월 말 기준으로 볼게요. 예. 이 선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 누적 부채가 526억입니다. 그죠? 예. 이 중에서 물품 대금이 한 336억 정도 됩니다. 업체에게 줘야 할 돈. 예, 업체한테 예. 여기 이제 입점 업체한테 결제해 줘야 될 예. 저기 그 돈이 336억 정도 되는데 한 600곳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업체는 뭐 조금 소액 이제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단위도 있지만 1,000만 원에서 억대까지 또 이제 수억, 또 이제 10억 넘어가는 것도 한 몇 곳이 있고, 근데 이 회사의 이게 저 캐시플로우를 잘 보시면 여기 파란 선이 이렇게 수입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 이제 이렇게 회색 선이 지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시면 작년에 뭐 8월, 9월, 한 10월까지만 해도 이게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이 얼추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겹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충 맞춰 왔다는 거죠. 예. 여기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매출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커머스니까 그냥 판매 대금이 있겠죠. 매출하면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며칠 예. 만에 돈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영업 관련된 비용들인 거죠. 영업 관련된 비용들인데 그 수입은 수수료 수입이겠죠. 그러니까 저게 뭐 이 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수수료 수입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납품업체한테 예. 돈 예. 주고 순수하게 예. 회사가 그렇죠. 가져갈 수 있는 예. 돈. 예. 예. 네. 회사한테서 이제 그 들어오는 그 돈으로 회사가 가질 수 되는 있는 돈. 이런 저 캐시인데.
이게 보면 지금 여기 9월 달에서 10월 달에 이렇게 회사에 이제 들어오는 돈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매출이 많이 증가한 형태인데 이게 매출이 이렇게 훅 떨어지면서 이게 수입하고 지출 간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게 이제 캐시플로우가 여기서 악화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캐시플로우가 악화되니까 이렇게 야. 그 판매 대금을 정산해 주지 못하는 금액이 갑자기 늘어나면. 이렇게 확 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여기 지출이라고 하는 것 중에 일부는 입점업체한테 이제 돈을 지급해 주는 건데 일부겠죠. 일부는 지급해 주고 일부는 급여고 뭐 일부는 또 뭐 회사 뭐 운영비고 이런데 이 지출에 제가 볼 때는 이 지출에 뭐가 들어있냐면 여러 가지 그 공격적인 그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 페이백 그 비용이라든지 그 적립금 포인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지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회사의 그 거래 그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 포인트를 줬던 적이 있어요. 예. 자, 만 원짜리 물건을 딱 팔면서 예컨대 포인트를 4,000 포인트를 줘. 예. 그러면 4,000 포인트면 4,000 원이거든요. 예. 그러면 4,000 포인트를 받으면 내가 이 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4,000 원짜리 물건을 이 플랫폼에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4,000 원을 사용해가지고 4,000 원짜리 물건을 이 플랫폼에서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예. 자, 요런 과정을 가만히 보면 거래액, 이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거래액은 얼마냐면 만 원짜리 물건 하나가 거래되었고 또 4,000 원짜리 물건 하나가 거래되었죠. 예. 처음에 만 원짜리 물건 사면서 4,000 포인트 받았고 받은 포인트를 내가 또 활용 써가지고 4천 원짜리 또 예. 물건을 샀단 예.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플랫폼 안에서는 만 원 더하기 4천 원에서 만 4천 원의 거래액이 발생된 겁니다.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가치 평가를 할 때 지표로 삼는 GMV라고 하는 그 거래액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죠. 그런데 캐시플로우를 한번 보세요. 만 원밖에 안 들어왔네. 만 원 들어왔죠. 만 원도 아닌 것이 봐봐요. 처음에는 만 원 받았죠. 예. 근데 4,000 포인트가 지급이 됐죠. 예. 그러면 소비자가 4,000 포인트를 결제를 해서 물건을 사죠. 예. 그러니까 입점업체의 물건을 샀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고플레이가 그 입점업체한테 4,000 원을 줘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러면 만 원 들어왔다가 4,000 원 나갔으니까 거래액은 14,000 원이 찍히지만 실제 이 회사의 캐시플로우는 만 원 빼기 4천 원에서 6천 원밖에 발생이 안 네, 되는 겁니다. 네, 네. 거기에다가 처음에 만 원 뭐 팔아서 받은 만 원도 자기 돈 아니라 업체 줘야 될 돈이잖아요. 네, 그 만 원 자체도 수수료 빼고는 돌려줘야 되니까 또 업체한테 이제 예.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부분이고 업체한테 웃돈 얹어서 줘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안 주고 갖고 있는다고 해도 이 거래액이라고 하는 숫자하고 실제 캐시플로우하고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갤럭시 폰을 삽니다. 예. 우리가 자 80만 원짜리야. 이 갤럭시 폰이 80만 원짜리인데요. 여기 또 이제 그 멤버십이 있습니다. 예. 그 멤버십이 뭐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내가 60만 원을 내고 이제 멤버십 회원이 됐어요. 예. 그러면 80만 원짜리 갤럭시 폰을 네가 가지고 있는 멤버십하고 결합을 해서 140만 원에 사라. 80만 원짜리 핸드폰인데 갤럭시인데 그걸 140만 원에 사잖아요. 그러면 보고플레이에서 어떻게 해주냐면 매달 10만 포인트를 이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주는 거죠. 1년 동안 주면 1년에 120만 포인트. 예. 그러니까 사실은 포인트라는 게 돈이니까 120만 원의 현금을 1년 동안에 받는 거랑 마찬가지죠. 예. 내가 갤럭시 산다고 갤럭시 값에다가 내 멤버십까지 엮어가지고 140만 원을 주고 샀는데 1년에 걸쳐서 나는 120만 포인트, 120만 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는 이 갤럭시 폰을 20만 원에 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목돈을 땡기면서
포인트는 1년 동안에 잘게 잘게 이제 썰어서 이제 주는 이런 시스템도 있고, 그 다음에 업체에서 공급한 가격은 만 원인데, 업체에서 만 원에 공급을 하는데, 여기 이제 소비자 판매 가격은 9천 원으로 판매를 해주는 겁니다. 예. 뭐 할인, 많이 할인 쿠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네. 처음부터 가격을 9천 원에 단다든지. 그래서 소비자한테 9천 원 결제를 받으면, 당연히 그 입점 업체한테는 또 정상 가격인 만 원으로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냥 천 원을 자기 돈을 더 붙여서 줘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영업을 하니까 저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든지 또 이제 페이백 또 이제 쓸 수 있는 실제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한다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회사의 그냥 캐시 부담인 거예요. 회사의 캐시 부담인 근데 거예요. 근데 회사 입장, 회사의 전략은 뭐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쿠팡도 그렇듯이 대출 판매 금액을 받아가지고 보유하고 있다가 한 달 뭐 두 달 있다가 주잖아요. 내가 그동안 돈을 굴릴 수 있으니 가입자만 늘고 매출액만 계속 늘어나면 들어오는 돈은 계속 있다. 그리고 쿠팡 같은 데도 뭐 첫 구매하면 한우 등심이 2,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하면 끊임없이 들어오기만 하고 여기에 머무는 돈만 있으면 나 이거 버텨낼 수 있다. 그게 이제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이제 돌려막기인 건데 네. 지금 그 현재의 그 결제 대금을 네. 이 앞에 그 팔린 그 상품에 대한 결제 대금으로 막아 넣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죠. 근데 현금 흐름이 이제 계속해서 좋게 굴러가면 다행인데 이제 왜 이러겠어요? 왜 이러는 게 아니 회원들 많이 확보하고 예. 회원들 많이 확보하고 그 MAU 올리고 해서 회사의 이제 밸류를 좀 포장을 해서 투자 뭐 추가적인 이제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정말로 이 플랫폼이 대형 플랫폼이 되면 그때는 이제 뭐 바기닝 파워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겠죠. 쿠팡이 그렇게 컸잖아요. 쿠팡도 사실은 뭐 따지고 보면 뭐 그 전에는 그럼 뭐 당일 그렇죠. 편지였죠. 쿠팡도 사실 따지고 네. 보면 뭐 2007년 8년도에 그 현금이 거의 캐시 버닝이 다 돼가지고 그 값에 팔면 안 되는 건데 그때 손정희 회장이 예. 그 금액을 주지 않았으면 상당히 그 어려운 상황에 갔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결국은 미국 그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할 때쯤 돼서 아마 캐시가 손정희 회장한테서 받은 캐시도 거의 다 번 됐을 거고 예. 그때 상장해가지고 또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끌고 예. 갔던 거죠. 뭐 사실 지금 마켓컬리도 마찬가지죠. 뭐 예. 마켓컬리도 지금 자기들은 그 예. IPO를 연기를 하면서 야 그래도 우리가 조금 버틸 돈이 있어 하지만 예. 그 돈 뭐 예? 지금 영업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니까 계속해서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올해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에는 IPO를 해야지 현금 우리가 전문 용어로 앵꼬가 안 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그 마켓컬리 유니폼 같습니다. 색깔이 똑같네요 보니까. 이게 뭐라 그러죠 그 영어로? 색깔입니다. 네,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너무 그 무리하게 공격적인 그 포인트 제공이라든지 예. 또 이제 페이백이라든지 할인 쿠폰 제공이라든지 이런 걸 앞뒤 안 가리고 이제 물불 안 가리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뭐 아시다시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예. 우리 이제 그 투자자들이 야 이거 이런 상황에서 너네들이 제대로 이익을 못 내면 추가 투자를 할 수 없다 뭐 이런 상황으로 가고 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돌아가니까 당연히 이제 물품 대금 결제는 안 되는 거고 판매가 어느 순간 생각보다 안 됐던 모양이네요. 아니면 11월달 작년 11월달에 11월달에 매출이 이제 많이 좀 꺾였죠. 일단은 그 전에 어마어마하게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예. 월 매출이 100억에서 120억 정도 되는데 네. 월 프로모션을 170억씩 했다는 겁니다. 야. 그러니까 거기서 매출이 조금 이렇게 꺾여버리면 예. 굉장히 큰 그 현금 흐름에. 그 위기가 오는 거죠. 그게 작년 11월 달이었고, 그럼 작년 11월 달, 12월 달에 계속해서 매출이 그 전보다도 꺾이고, 그런데 회사는 계속 이게 굴려가야 되거든요. 예. 자전거는
가다가 쓰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프로모션은 계속 해야 되니까 지출과 수입이 이제 언밸런스가 이렇게 심해지면서 회사는 뭐 그래서 지금 회사가 회사에서 설명회를 했어요. 설명회를 하면서 뭐 회사 이제 그 회생 다시 말해서 법정 관리나 파산을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 여러분들이 이제 한 80%가 우리 이제 거래 업체들 입점 업체들 80%가 정상화에 협조한다고 약속을 하면 이걸 가지고 외부 투자를 유치를 해서 물품 대금도 조금 갚고 회사를 이제 수익을 내는 구조, 마진을 내는 구조로 바꾸겠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판매 수수료도 올리고 뭐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는데 그렇게 되면요 우리 같은 고객들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초특가 핫딜 싼 맛에 들어가는 거고 그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지 뭐하러 보고 플레이에 들어가요. 입점업체도 수수료 팍 올려버리고 방송비 300만 원 내놔라 뭐 내놔라 우리 마케팅 무료로 해줬는데 마케팅비 내놔라 그러면 뭐하러 보고 플레이에 들어가요. 다른 그 라이브 커머스도 많은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마진을 내려고 하면 입점업체가 떠날 수밖에 없고 고객들이 안 들어가는 거고 그러게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현재 지금. 적자를 이어가는 꽤 많은 스타트업들의 상황이 비슷하죠. 뭐 사실은 여기서 사실 뭐 사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거 내심이야 알 수 없으나 그렇죠. 다 이제 네. 그런 구조로. 그러니까 이제 뭐 머지 포인트는 사실 선불 충전금. 우리가 이제 이 선불 충전금을 이렇게 받아서 우리가 머지 포인트를 선불로 사가지고 제휴점에 가가지고 20% 할인 받아서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 20% 차액은 머지 포인트에서 다 채워주잖아요. 이제 선불 충전금을 활용을 해서 돌려막기를 한 거죠. 이제 앞에 그 머지 포인트 회원이 제휴점에서 쓴 돈을 뒤에 가입한 선불 충전 회원이 납입한 것으로 이렇게 메꿔서 돌려나간 구조. 아니면 뭐 투자금으로 메꾸거나.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투자는 못 받았으니까 이제 투자금은 없었고. 근데 모든 모든 비즈니스가 특히 B2C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이런 식의 적자의 시기가 반드시 있잖아요. 네. 투자자의 돈으로 메꾸든 말씀하신 대로 뒤에 고객의 돈으로 메꾸든 애플도 적자일 때는 앞에 손님한테 줬던 그 가격 뒤에 손님한테 그 뭐 MP3 팔아서 메꾼 거죠 결국은. 자기들은 이거 하나에 그 뭐 100만 원 받아서는 안 되는 구조였는데 시장에서 100만 원보다 비싸면 안 팔리니까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브리 컴퍼니가 다 이런 건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그러니까 망하면 사고고 채팅창에서도 야 쿠팡 같은 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그게 쿠팡 정도 되니까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걸 그냥 딱 과감하게 또 맞춰서 이제 어정쩡한 스타트업 형태로 그 플랫폼의 성장 방식을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어정쩡한 돈 받아가지고 어정쩡한 마케팅을 통해서 어정쩡하게 하다 보면 이런 그 데스 포인트로 바로 직면을 하게 되죠. 지금 입점 업체들 다 떠나버리고 이런 업체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신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회생하겠어요? 아, 누가 여기 들어가겠어요? 참. 어떻게 불안해가지고. 이거보다 이제 단위가 100배 커지면 산업은행이 투입되죠. 네, 안 죽죠. 똑같은 구조에서. 안 죽어. 여기 산업은행이 하려고 키우는 겁니다. 산업은행이 뭐 들어가는데 쳐다보기는 하겠어요? 언더스탠딩도 안 죽으려면 사이즈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쳐다보지는 않은 거죠 뭐. 아, 참 그렇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항상 나오셔서 레슨을 주시는 네.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 네. 화사한 보라색 스웨터 마켓 클리입니다. 클리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김수원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